아름답고 신비로운 바다. 바다 속 다양한 생물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바다가 오염되고 해양 생물이 멸종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다의 꽃이라 불리는 이것마저도 말이죠. 바다의 꽃이라 불리는 산호입니다. 이러한 생김새 때문에 18세기까지 산호는 식물 또는 광물로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산호는 식물이나 광물이 아닌 동물입니다. 산호는 자포동물문 산호충강에 속하는 동물로 산호 외에도 해파리류나 히드라류 모두 자포동물에 속해요. 자포동물은 촉수를 이용해 먹이를 사냥하는데 촉수에는 자포라고 불리는 독을 지닌 세포가 있어서 자포동물이라고 불린답니다. 산호는 자포를 이용해 새우나 작은 물고기를 사냥을 해서 양분을 섭취하거나 동물성 플랑크톤을 섭식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일부분일 뿐이고 대부분의 양분은 두산텔라라고 불리는 갈충조를 통해서 얻어요. 식물성 플랑크톤인 갈충조는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양분을 산호에게 제공하죠. 그래서 산호가 살아가는데 갈충조가 꼭 필요합니다. 대신 산호는 갈충조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주면서 서로 공생관계를 유지한답니다. 또 산호가 바다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도 바로 갈충조 때문인데요. 갈충조는 무척추동물의 체내에 공생하는 단세포들을 말합니다. 갈충조가 산호의 색을 아름답게 형성하죠. 산호는 폴립이라는 작은 동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폴립이 모여 군체를 이룬 것을 산호라 해요. 산호는 촉수의 수에 따라 육방산호와 팔방산호로 구분하는데요. 폴립에 붙어있는 촉수의 수가 6개 또는 6의 배수인 육방산호, 8개인 팔방산호로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산호초는 무엇일까요? 산호초도 이름 때문에 식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산호에서 분비되는 탄산칼슘 구조에 의해 함께 결합된 다양한 수중 생태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산호초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첫째, 산호초는 바다 생물들에게 안전한 서식처를 제공해요.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극비동물 등을 포함하여 많은 해양 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호의 미세한 구멍이 수질을 정화시킵니다. 예전부터 정수기를 만들 때 산호 모래를 깔거나 어항에 산호 모래를 깔아 수질을 정화시키기도 했어요. 셋째, 산호초는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줘요. 산호초에 서식하는 갈충조가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호초를 바다의 숲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넷째, 산호초는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섬을 둘러싸고 있는 산호초가 파도를 막아서 태풍의 피해를 줄여주고 사람이 만드는 방파제보다 더 튼튼하다고 해요. 이렇게 산호는 사람에게도 바다 생물들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최근 50년 사이에 바닷속 온도가 상승하면서 산호가 죽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를 백화현상이라고 하는데 백화현상은 주변 환경에 민감한 산호가 스트레스를 받고 산호 몸에 공생하는 갈충조를 내보내서 색을 잃고 하얗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실 산호는 아주 천천히 성장을 하는 생물이에요. 대다수의 종이 1년에 1cm밖에 자라지 않고 한번 훼손되면 원래로 크기로 복원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세계자연기금은 바다 환경오염, 수온 상승이 지금과 같이 계속된다면 2050년도에는 산호가 멸종될 것이라고 주장하죠.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산호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해요. 플라스틱 바다에 버리지 않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옥시벤존 옥티노세이트 성분이 포함된 자외선 차단제 사용하지 않기 등 사소한 행동으로도 산호를 지킬 수 있답니다. 우리 함께 산호를 지켜요.